계속 안 돼가지고 아, 나 때문일 수도 있겠다. 남성분들이 안 설 때 악화만 되는 거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청결인 것 같긴 한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자꾸만 건조해지는 질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왠지 여자로서 자신감도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고 개선되지 않은 건조함 때문에 생활하기 불편하신가요? 오늘 성적 향상과 함께 질 건조증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히 알아보겠습니다. 질 건조증이라는 걸 혹시 알고 있었나요? 몇 번씩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질 건조증이다 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한 번씩 그냥 장난삼아? 너무 그냥 건조한 것 같다. 그래서 뭔가 기분이 되게 나쁘다 막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들었었거든요. 관계를 할 때 여자로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또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남성분들이 안 설 때? 그거 말고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자는 어떤 순간에 자신감이 좀 떨어지게 될까요? 이것도 뭐지 제가 겪은 건 아닌데 제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거든요. 정말 여자친구도 정말 자기 스타일이고 몸매도 너무 좋대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계속 안 돼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더 미안해질 정도로 그 친구는 뭐 병원도 몇 번 가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뭐 제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제대로 되는지는 작동이 되는지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일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관계를 하는 도중에 상대랑 질이 건조해지는 걸 느낀 적 있으세요? 네, 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던 건 아닌데 조금 좀 진행을 한 상태에서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되지? 살이 막 뜯겨져 나갈 것 같다 그래야 되나? 저는 뭐 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렇게까지 느꼈던 것 같아요. 성관계 후 선열 증상이 생기거나 질염으로 발전되어 산부인과를 찾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질의 점막에 애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질 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질 건조증을 방치할 경우 질염, 방광염, 난소염과 같이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관계 바로 직후에 상대가 질염에 걸렸다고 말하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 나 때문인가? 만약에 그냥 관계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에 나 질염 걸렸다 그러면은 아, 나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아니면 조금 더 청결에 신경을 쓴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질염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옆에서 보기도 했었고 아니면 들은 것도 있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되게 찝찝한 그런 분비물 같은 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계속 막 속옷을 계속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게 오히려 더 쌓이고 하면 악화만 되는 거니까 초기에 그냥 병원을 가서 약을 먹든 아니면 주사를 맞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질염 예방법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청결인 것 같긴 한데 전에 만났던 여자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자주 그런 거에 걸렸었는데 저도 약간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질 유산균? 이런 것도 사가지고 선물하기도 하고 알아보니까 바로 씻고 나왔을 때 바로 속옷을 입거나 그렇게는 하지 말고 조금만 건조를 시킨 상태로 해야 좋다고는 들었어요. 특허로 인정받은 남성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로 처진 남성의 자신감 한 번에 세워보세요. 코코메디는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말 못할 남성들의 고민들 하루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남성들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아주었습니다. 입소문만으로 단번에 유명세를 탄 남성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는 식약청 인증과 미국 FDA에도 등록되어 그 안정성과 효과를 모두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 또한 확실하게 보호되니 더 이상 고민 말고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부부생활이 시들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만 받아보세요. 성적 향상 구독자를 위한 코코메디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 한정 최대 250,000원 즉시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080-255-0000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염증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 건조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여성 호르몬 감소입니다. 특히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 폐경기 여성들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한데요. 그 밖에도 스트레스 및 우울증, 신경계 장애, 부인과 질환, 약물 복용 등이 질 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폐경기에 들어서는 여성분들 다
그런 폐경이 오시는 여성분들한테 우울증이 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뭐 때문인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생리 때문에 여성분들 되게 힘들어 하시니까 야, 안 하면 좋은 거 아닌가? 하면서 막 또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로서 그런 걸 좀 잃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여성의 질건조증의 증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려움증과 발열, 점막이 붉어지거나 붓는 증상, 성관계 시 통증을 느끼는 증상 등입니다. 심한 경우 성관계에 출혈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질건조증에 대해 별것 아닌 증상으로 치부해버리거나 또는 부끄럽게 생각해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질 면역력을 되돌리기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죠? 관계 도중에 여자들이 통증을 느낀 적이 있어요? 몇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아프다는 얘기가 들리면은 그 상태에서 바로 멈췄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근데 대부분 거의 얘기를 안 해줬던 것 같은데 평소에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여자친구나 이런 분들이 서로 공유를 하세요? 네, 몇 번,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봤을 때 열이면 아홉 번은 다 질염에 관련한? 다 아니면 흔히들 걸리는 방광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 건조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유나렉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건조한 질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건조증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건조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궁의 혈류 개선을 통해 질 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다시 촉촉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질 점막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질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구용 여성 호르몬제를 섭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여성 호르몬 부작용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비호르몬적인 방법으로는 레이저 치료와 초음파 치료, 고주파 치료 등이 있는데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으면서도 질 탄력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건조 치료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빠를 것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 보고 약 먹고 아니면 좀 너무 증상이 심한 경우에 주사까지 맞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가지고 관계 후에 질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서로 조심해야 할 게 있나요? 관계 전이든 후든 청결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미리 윤활제나 러브젤 같은 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질 건조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전 딱히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만약에 뭐 제 주변에 뭐 나중에 만날 여자친구분들이건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건 그런 게 있다고요. 저는 그냥 뭐 그냥 그러냐라고 하고 왜냐면은 본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성분들도 당연히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편이어서 빠르게 그냥 치료를 받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성의 질 건조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면 최대한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죠? 질 건강, 더 이상 부끄러운 것도 숨길 것도 아닙니다. 여성이기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아름다움, 성적 향상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